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장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명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길수가 있고 흉수가 있고 또 중길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0여 년간 숫자를 연구해서 장명을 해오다 보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으셔도 삶에 도움이 될 거라 그런 뜻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6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6. 그 다음에 8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8자. 그 다음에 3, 7. 이렇게. 6, 8, 3, 7.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에 대한 기억.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혹은 비밀번호 아니면 어떤 내가 몇 층, 층을 들어갈 때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이란 것은 어떤 부분을, 6이란 숫자는 어떤 부분을 소멸시키고 약화시키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많이 겪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걸요. 살면서 우울증 겪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살다가도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혼,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 우울증을 6이라는 숫자가 많이 커트를 칩니다. 두 번째는 탁생이라 제가 적겠습니다. 탁생. 탁생이 뭐냐? 탁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탁한 생각, 탁한 생각. 그리고 탁마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마. 탁생, 탁마, 탁한 마음. 탁한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탁한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 탁한 생각, 탁한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들. 바로 우울증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가장 6이라는 숫자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증을 많이 겪는데 그 우울증도 가만히 보면 먼저 얘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탁한 생각과 탁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바로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도 지금 가슴앓이, 소갈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사람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울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번 자신들이 탁한 생각에 의해서 우울증에 점령되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6이라는 숫자가 가장 잘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파트 들어갈 때, 아, 6층 괜찮겠구나. 6호 괜찮겠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밀번호 괜찮겠구나. 자, 두 번째. 8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8. 8이라는 숫자는 소외상삐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상삐, 소외상삐. 소외상삐가 뭐냐? 소외상삐. 소는 소심함을 이야기합니다. 소심, 소심함. 얘는 뭐냐? 예민함, 입을 이야기죠. 예민. 상은 뭐냐? 상처, 입을 이야기합니다. 상처. 삐는 삐짐을 이야기합니다. 연결하면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을 제거해 준 것이 8이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가장 이 부분을 제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심하고 예민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소심하고 예민해서 상처받고 삐진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직장 생활에서는 아니면 주변 관계에서 우리가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을 수가 많이 있겠죠. 아, 내가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삐지는구나. 아, 내가 아무것도 안 그러고 소심해서 삐지고 있구나. 오늘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부분에서 내가 소심하고 예민해서 아, 마지막에는 내가 삐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소외상피. 소의 상비.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이 부분을
최대한 제거를 시켜주니 너 괜찮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맹에서 이런 숫자의 카드를 잘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맹에서는요. 그 다음에 뭐냐? 3이죠.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진다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3이라는 것은 뭘 제거를 해주냐? 화. 화, 성냄이라는 거죠. 성냄, 이거지 아니고 성냄.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욕을 내는 거. 욕을 뿌리, 욕하는 거. 사주에서 신약사주들은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신약사주들은 화내면 이중고입니다. 몸 다 망가집니다. 몸에 스크래치 상처를 내버립니다. 자신이 화냈고 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욕해놓고 화내놓고 반성하면서 소가리하는 사람들 다 신약사주들입니다. 신강사주는 욕하고도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갑니다. 배짱이게 갑니다. 그런데 신약사주들은 화내고 본인이 시간 지나서 온몸에 상처를 받고 결국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지면 질병을 야기시키겠죠. 욕하지 말아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화내지 말아라. 자기 몸에 상처 내는 행위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뭐냐?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욕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침 뱉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내 몸에 상처 내는 행위. 이중고. 최악의 좋지 않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좋지 않은 거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3이라는 숫자라는 걸 얘기했죠. 303호, 333. 3자를 들어가라. 괜찮다. 3이라는 숫자를 써봐라. 주문 외대시 3자라는 것을 주문해봐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7입니다. 7. 화내고 욕하고 그 다음에 사건화가 됩니다. 사건화. 사건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사건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화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대인배는 큰 건이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최소한 줄여서 작게 만들고 또 작은 것은 갈아서 날려버리겠죠. 근데 소인배들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사건화 시켜서 고통을 받겠죠. 자, 이것을 6837이라 그럽니다. 이 숫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자동차 번호, 비밀번호, 층수, 내가 아파트 층수 이런 부분, 운동선수들은 넘버, 자기의 넘버 선택할 때 참고해 볼 필요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7번이죠.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연결. 이걸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잘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한 생각, 탁한 마음이 들어서 우울증이 탁 들어옵니다. 소가를 하는 거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꽈를 들고 나를 죽인다는 걸 이야기해요. 나를 괴롭히는 걸. 천하의 만고 역적이겠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근데 얘는 탁한 생각, 탁한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탁생, 탁마가 들어와서 이것을 유발시키면서 바로 우울증이 들어오는 뭐냐? 이것이 누르면 소심해져요. 혼자 소심해지고 예민해지고 상처받고 삐진다는 것도 이렇게 가겠죠. 상처받고 예민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예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와 관계해서 화를 내고 욕하게 됩니다. 화를 내고 막 욕을 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욕한다는 거죠. 그러놓고 내 몸은 이미 산성화되겠죠. 푸석푸석해지겠죠. 질병을 야기시키고. 그러다가 다시 욕, 화내고 욕하다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크게 만들어서 괴롭다는 거죠. 사건화시킨다는 거죠. 사건화시키면서 다시 뭘로 가냐면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죠. 우울증 다시 얘가 또 돌아서. 우울증, 착생탕마.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제거를 하는 숫자들이 이 숫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장명을 30년 해오면서
이름에는 획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숫자를 여기에 대한 제가 해석을 많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아, 이 숫자가 괜찮구나. 기본적으로 좋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올해 2024년도 갑진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울증, 소갈이하고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고 내 몸에 질병을 야기시켜서 계속 이렇게 보니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많이 버는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 탁생탁망. 우울증 많이 버는 사람도 이거 삐지고 예민해서 화내고 회사 사장도 삐져서 화내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그래서 사건을 시켜버리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6과 8과 3과 7은 숫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갑진년 2024년도를 좀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숫자의 비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이런 부분에서 방어 능력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30여 년,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여 년간 숫자에 대한 것을 연구해오다 보니 성경에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사주 명리에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의사들 숫자에 의해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체크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맥박수, 심장 모든 숫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명학에서도 이 숫자에 연구해오다 보니 이러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좋은 숫자는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면 육자라 그러면 육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면 이 숫자를 다 써도 괜찮겠죠. 근데 뒤집겠죠. 3783이냐 86이냐 8337이나 마음대로 섞어도 괜찮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는 이런 부분에서 방어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하셔가지고 2024년도 갑진년에는 이것을 제거하자. 이것도 제거하자. 이것도 제거하자. 대장부의 길로 가자. 이걸 얘기해요. 여기서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건화시키지 말아서 여기서 바로 대장부로 가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졸장부로 가지 말자. 이겨야겠죠. 졸장부. 졸장부는 작은 것도 크게 사건화시켜서 개판치는 놈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고 집안에도 뭐든 큰 문제도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장부는 큰 것도 작게 만들어서 하는데 작은 걸 크게 만들어 사건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다 나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놀다 보니 이렇게 놀다 보니 이렇게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졸장부의 삶을 산다는 거죠. 대장부는 큰 것도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은 갈아서 날려버린다 이 말. 바람에 날려버리겠죠. 졸장부로 가지 말자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 나오나 사건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순식간에 윽박하고 윽박지로가 아니면 순식간에 사건이 일어난 것들이 다 순식간에 어 저놈이 나를 야구 나 째려보네 탁한 생각 탁한 마음을 다 먹죠. 어 예민해졌죠. 속에서 부글부글 욕나죠. 에라고 다치면 술집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살인사건 순식간에 운전하는데 어 내 앞줄 끼어드네 탁한 생각 어 저거 뭐 기분 나쁘네 여기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은 예민해졌죠. 내 앞차에 끼어들었어. 야 화내고 그치 야 개 화 막 욕을 하겠죠. 욕을 막 하겠지 개 화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 경찰서 가야겠죠. 벌금 내고 그러지 말자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돌려보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갑진년 1월달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은 올해
갑진년에는 이런 부분을 싹 제거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갑진년 대박 나십시오. 며칠 후면 명절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